엄마한테는 마음 아픈 자식이 있네요. 아, 네, 있어요. 마음 아픈 자식 있죠. 그 아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 중조가 조금 비치기는 했는데 커서부터 바깥 생활을 못하고 살으라 해요. 벽을 보고 벽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라는 아이고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서 공황장애에서 많이 힘이 들으라는 아이야.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어? 힘들게 키웠는데, 뭐, 근데 내가 아들 때문에 온게 아닌데. 아들 때문에 온게 아니야? 네. 나는 아들이 먼저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. 엄마한테는 이 아이가 너무 마음 아픈 아이고, 바깥,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렸어. 그치? 고생고생해서 돈 많으면 뭐해, 엄마? 엄마가 돈이 많은가 봐. 어? 고생고생해서 돈만 보고 살았나 봐. 그치? 근데, 얼마 안 돼서, 한 2, 3년 돼서, 그 무렵에 엄마가 조그만 건물 상가 샀어? 무슨 리모델링해서 뭐 오피스텔을 만들었는지, 오피스텔 돼 있는 거를 건물을 샀는지, 그거를 샀나 봐. 어떻게 잘 맞춰요? 고생하셨네. 아, 근데 나 그런 것 때문에 온거 아니래니까. 그런 것 때문에 온거 아니야? 아니래니까. 그럼 아들 때문에, 그러면 전보러 온게 아니면 뭔 전보러 아니, 왔어? 신랑 때문에? 아니, 그게 아니라,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,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잘 좀, 어떻게 하면 잘좀될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. 아픈 아들은 뭐, 어떻게 하고선 저, 아픈 아들 집에 있는데, 뭐. 아니, 집에 있는데, 아픈 아들은 돌아다닐 수 없는데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. 아유. 다 그래도 걔 그냥 집에 놔두면 되니까.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. 난 그 남자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잘살수 있을까 궁금해서 궁금해서? 왔어요.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미래가 궁금해서 왔어요. 정신 나간 아줌마네. 아, 뭐 사는 게 뭐,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니까. 어떻게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. 나도 아들 때문에 고생했고 또 이렇게 건물 또 이것도 내가 힘들게 이 장사하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해놨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아들 재산 조금 물려주면 되는 거고 그 나는 이제 해놓고 해놨으니까 나도 인생을 즐겨야죠. 그런데 사실은 엄마, 남편도 있고 해서 엄마, 엄마 그 오피스텔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왜 들어와 있는 건 뭐야? 아, 그분 얘기하는 건가 보네, 그러면. 엄마가 그 월세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 사람을 거기에서 공짜로 살으라고 엄마 그 집에다가 월세 집에다가 줬어? 아, 뭐, 그건 내가 줄 수도 있지, 뭐, 내가 좋아하는데, 뭐. 좋아하니까 엄마 줬어? 줬는데 왜이 말을 하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은 엄마를 안 보고 있네? 아닌데? 안 봐? 봐? 그지. 봐요? 근데 그때처럼은 아니라 아닌 좀 많이 소홀해져서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또 같이 살수 있나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온 거죠. 아줌마, 지금 아줌마가 아, 나다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거 그냥 그것만 좀 알려달라고. 아니, 정신 좀 차려봐. 내말좀 들어보고, 아줌마. 아이가 지금 바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아, 걔 있다고, 원래 응? 안 나왔어. 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, 내가 아까 점을 봐서 안 나오는 건 알고 있잖아요. 알고 있는데, 그 아이가 벽을 보고서 벽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, 어? 엄마가 병원을 데리고 가서, 정신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. 엄마는 이 아들한테 지금 방치하고 알았어. 있다고,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거는 근데 알았어.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것 좀 봐달라고요. 엄마는 지금 그 아저씨, 그 남자한테, 젊은 남자한테 매일같이 잠자리를 안 해주니까 지금 잠자리에 미쳐 있어가지고 지금 그 남자가 연락이 올까 안 올까 지금 나한테 전보로 온 거잖아, 그러면 결론은. 안 그래? 명품 가방을 백날 갖다 대주면 뭐할 것이고, 매일같이 생활비를 대주면 뭐할 것이고, 좋은 옷 사다가 맨날 받쳐주면 뭐할 거냐고, 엄마 신랑한테는 그렇게 해본 적 있어? 엄마 아들한테는 그렇게 해준 적 있어?
죄책감이라는 게 가진 게 있냐고, 이 정치 나간 옆에 내야. 아, 여태껏 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뭘 해주고 말고 할 게 뭐 있어. 어, 내가 얘도 먹여 살리고 남편도 먹여 살렸는데 내가 이래서 이제 조금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좀 내가, 좀 내 인생 좀 즐겨보겠다는데 왜 그래? 왜 화를 내세요?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엄마 기분 좋아? 어? 이 정신 나간 옆에 내 정신 차려줘. 이 내 빠진 여자야. 아이고, 내가 좀 이것 좀 해달라고 왔더니만 왜 자꾸. 아이가 지금 울고 있잖아. 어? 그럼 애를 낳지를 말든가. 애를 왜 뱃속에서 열 달 동안 품어서 애를 왜 낳는데 지금? 아, 나서 이만큼 길러줬으면 됐지. 뭐. 길러놓으면 다야? 길러놓으면 다야? 아유, 됐지. 그럼 뭐 얼마나 더 해.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건데. 미친놈의 옆에 나냐 이거. 아, 좀 봐달라고요. 뭘 봐줘, 봐주기는. 아, 나도 좀 인생 좀 즐겨보자고. 내가 여기 앉아서 그 바람둥이 전봐주려고 여기 앉아있어요, 아줌마?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. 뭘 어떻게 접어야죠. 고생고생해서 신랑도 지금 어떻게 하면 3인의 가족이 잘 살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신랑한테 미안하지도 않아, 엄마? 뭘 미안해. 여태껏 내가 다 해줬는데. 이거 진짜 내 빠진 아줌마 아니야. 아, 뭐, 내 나 저기 조금 알아보려고 왔더니만 막 딴소리만 하고 있네. 내가 딴소리 했어, 아줌마? 아줌마 처음에 전보러 와서 지금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다고 전 봐줬으면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? 아, 걔는 뭐 맨날 아픈데 뭐 그럼 내가 뭐 어떡하라고. 미친놈의 옆에 있네 아니야, 이거. 아,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거 하고만 뭘? 아줌마! 그러면 아줌마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엄마가 그러면은 그렇게 냅뒀을까? 아이고, 아줌마처럼 그렇게 바람나면은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다 울고 있어. 다 안 그래, 아줌마처럼. 응? 만나지 모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어? 아이, 아들한테도 잘 한다니까. 말로만? 아, 잘, 말로만 잘하냐고! 앞으로도 잘할 테니까 좀 어떻게 다, 그것 좀 알아봐 달라니까. 이런 행동으로 여기서 점을 보고 오시는데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쳐다보거나 있겠어요? 알려주면 가서 잘할게요. 아우, 진짜. 알려주면 가서 잘할게. 아들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. 알려줘요. 뭘 알려줘, 뭘! 무슨 방도를 하면, 그때처럼 사이가 좋아지는지 좀 알려달라고요. 사이가 좋아지냐고? 엄마 돈 갖다 줘! 엄마 돈 갖다 주면, 그 사람이, 잠겨있는 문 활짝 열어줘요. 대문 활짝 열어줘. 그리고 매일같이 잠자리 해줘. 됐어요? 됐냐고! 아, 그거 말고, 돈. 뭐! 아니. 가! 정신 나간 옆에 내 아줌마야. 알려달라니까는 자꾸 딴소리만 하네. 애나 잘 키워, 애나!